자, MG는 그래도 좀 판매 매출이나 회사가 좀 부실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장점만 말씀드릴게요. 아이 좋아, 원더풀 암, 통합 최대 14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야, 이제는 거의 통합 14회, 그전에는 뭐 5회였다가 뭐 8회였다가 88 암보험, 그 9회였다가 이제 14회까지 대단합니다. 아이보험 뇌심 최대 6회, 수술비 입원한 만큼 수술비가 다 보장이 가능하다. 자, 2040 소득 보장이에요. 생활비가 지급을 해주고요. 건강 플러스 플랜, 당사나 타사 암뇌심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9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MG 아이조아 어린이 보험은 0세부터 35세까지 그냥 쭉 가고요. 어린이 단원만 없어지겠죠. 9월 이슈는 입원한 만큼 받는 수술비예요. 180만 도로 어깨 누적었고요. 상해 입원 치료 수술비, 여기서 입원한 만큼 수술비가 나온다. 건강 플러스 당사 타사 대상 담보는 5년 이내에 청구 이력 없고 1년 이상 장기 유지. 그러면은 면책 감액 기한이 없다. 단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2040 60세 전에 암, 뇌졸중 급성심혈색 이거 있을지 생활비가 나오고요. 3대 질환, 통합형 암 진단비 최대 9번, 전이암 진단비 최대 2회, 표적 최3회, 통합형 2대 진단 3회씩 보장이 된다는 거. 네. 어깨 누적 없이 수술비가 가능해요. 질병 입원 치료 수술비가 종합해서 10만원, 질병 수술비가 70만원까지 되고, 거기다가 질병 수술비 백내장 제외 50만원까지, 1호종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인공관절 한쪽에 430, 두쪽이면 860, 그 다음에 디스크 수술은 340, 무지의 반칙 230, 담낭 절제수 380, 갑상선 수술 370, 편도염 1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뭐 이렇게 입원 수술비 치료 이렇게 해서 다 누적해서 쭉쭉 보장을 받는데 보험료는 4만에서 5만 사이다. 자, 원더풀 아이조아 10억 이상 보장받는 암보험이에요. 10억? 네. 자, 통합형 암진단비로 최대 9회까지 보장받고 총 6억 9천. 예를 들어서 부위별로 나오는 거죠. 유방암 남녀생식기 7천, 간암, 담낭암, 기타 담도암 7천, 림프종 백혈병 7천, 특정 소외감 7천, 위암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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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억. 이거 다 받으면 죽어야죠. 물론 다 걸릴 수는 없어요. 근데 다 부위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이암 진단시 최대 2회 보장받고 총 4천만 원. 림프저 전이암 최대 2천만 원 받고, 특정 전이암 최대 2천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검사 진단 2번까지 보장되는 혈관 케어죠. 두통으로 혈관 조영술 하면 40만 원, 상급 종합병원 입원하면 하루에 10만 원, 뇌경색 아이 63으로 일단은 진단받으면 2천만 원, 혈중종양 치료 시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모든 게 그래서 2만 원부터 3만 원, 4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자, 생활 지원금도 있어요. 2020년 암 생활 발생자가 38.4%, 60세 이전에 주요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된다면, 그래서 60세 이전에 중대 질환 발생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그때 암 뇌졸중 급성심혈색 상해 질병 80% 이상 매달 최대 100만 원씩 소득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장 예시는 30세 월 1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암 발생 58세, 그래서 잔여기가 25년, 2년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1억 8천, 6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암에 걸려야 되겠지만 암이 정말 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중대 질병 최대 5,040만 원 보장받는 간호간병 하루에 28만 원, DB가 어린이는 43만 원, 성인은 31만 원, 유병자는 34만 원까지. 그런 부분 생각하면 MG도 나쁘지 않지만 브랜드가 좀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보험사 MG 네, 이렇게 보장이 된다. 어린이 보험 15% 할인이 있고, 기본 5%, 우대 할인 5%, 무사고 5%, 최대 할인 3%. 17년도 대비 고혈압 증가율이 30%. 그래서 젊었을 때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2대 진단비와 수술비로 5천만 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부정비 1천만 원, 고혈압 치료비 500만 원. 네, 고혈압
고혈압 치료비가 500만 원이고 높아졌네요. 그전에 낮았는데 어린이 몸이라 그런가? 그래서 뇌혈관, 심혈관, 뇌혈관, 고혈압 이 모든 게 2만원부터 4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슬기로운 운전자 생활도 70세까지 상해 무장이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